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저도 랩 오브 차이나 2020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1차 예선이 아니고 2차 예선인 것 같죠. 쇼미더머니 방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출연한 래퍼들 중에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래퍼가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벤조라는 래퍼인 것 같고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랩을 굉장히 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시우시라는 곡을 이 경연곡으로 사용을 할 건가 봐요. 근데 이 래퍼의 클립이 지금 조회수가 가장 높습니다. 저 검색을 해봤는데 많은 정보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 경연 때 사용한 곡의 가사를 이렇게 올려놔서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래퍼의 그 성공하려는 야망을 느낄 수 있는, 예, 약간 앰비션을 느낄 수 있는, 예,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래퍼가 스킬풀한 것도 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끝내줍니다. 굉장히 좀 하드하고 러하고 덥하고 아주, 예, 거친 면모들은 다 갖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여기 있는 프로듀서들한테 올패스를 받았죠. 올패스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벤조의 슈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와, 톤이 미쳤다. 저는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러하고 도판 톤을 갖고 있는 래퍼는 이미 그 곡의 절반은 지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이건 와. 쇼미더머니 출신의 래퍼 중에 이런 도판 톤을 갖고 굉장히 좀 남자다운 모습을 풍기는 래퍼가 있습니다. 플로우식이라고, 아마 여기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중국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마 플로우식을 아실 거예요. 약간 플로우식 바이브 같아. 굉장히 멋있어요. 아... 와, 랩 내뱉는 게 무슨 뭐 늑대 같아. 야, 이건 무조건 패스지. 이 파트가 되게 좋더라고. Stop the beat, please let me flex. AMG my broski rada. 와, 이 파트가 어우 그냥 뭐 이거는 끝났다. 이 공연을 그냥 완전히 이 무대를 박살 냈다. 죽여놨다.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좀 공격적인 랩들이 사실은 좀 귀가 아프고 좀 지칠 때가 있는데 이런 힙합에 대한 경연 컴피티션 TV쇼에 나가려면 확실히 이런 좀 터프한 톤과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랩을 가진 래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고 더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어느 나라 랩 컴피티션을 가든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경연에 유리한 래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We run this shit forever. 와, 이거 뱉는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샷만의 하늘. 와, 그냥 랩 뱉는 거 자체가 존나 멋있다. 와. 제가 뭐 중국어 랩, 중국어 라이밍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플로우와 이 무대를 이끌어가는 바이브를 보고 그냥 느끼는 건데, 와, 이건 뭐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이건 뭐 그냥 올패스에 그냥 노다웃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냥 끝났어. 굉장히 저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TV쇼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 크고 랩까지 쩔고 이러면 뭐 거의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운이
많이 남아요. 아까 뭐 Stop the beat, Let me flex, 뭐 AMG with my broski, 라두다 랩에 틀 때 끝났어 이거.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 찍기 전에 이미 2분의 영상을 한 5번 정도 돌려보고 본 겁니다. 근데 지금 봐도 여운이 장난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